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내내 미국 GDP, 국내 GDP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죠? 예, 뭐 숫자가 너무 좋아서 네. 다들 의아해할 정도로 뭐 숫자가 깜짝 숫자를 좀 확인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대비해서 1.3%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데일리가 그 항상 GDP 수치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네. 얼마로 예상하시냐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번 이데일리 폴 같은 경우는 0.5%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 숫자가 1.3이었으니까 거의 한 2.6배 정도, 3배 가까이 네. 높은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전기 대비해서 주로 0%대, 0%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무려 2년 3개월 만에, 27개월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라는 점에서 일단 숫자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이 숫자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들여다봐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은 수출이 혼자 나 홀로 외롭게 하드캐리해서 끌어가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숫자는 수출뿐만이 아니고 내수가 균형 있게 쌍끌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 숫자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숫자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교과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코멘트했거든요. 뭐 의역하자면 네.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소비가 안 좋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무려 0.4%포인트였거든요. 1.3 중에 0.4가 서비스업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건 그만큼 민간 소비, 서비스업 분야에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네. 걸 방증해 준다라는 거고요. 건설 투자도 한 2.7% 정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다만 이건 민간 건설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SOC 공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일부 틈새 민간 뭐 주택 건설은 있었지만 전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반사 이익을 일정 부분 누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올해 한 3%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부 전망치가 2.1%거든요. 그래서 3%라는 숫자 좀 지금으로서는 너무 성급한 숫자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 네. 어제 2.3이었던 한국 올해 전망치를 2.8%까지 무려 0.5%포인트 한꺼번에 높였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본인들도 한국 내수 성장세에 굉장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직접 할 정도로 깜짝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2.5% 안팎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점치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JP모건과 같은 한 2.8%대 성장률 우리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3% 전망 성장치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성급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럼 몇 퍼센트를 보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한 축인 수출은 앞으로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간밤에 미국 성장률이 조금 뭐 그 쇼크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 약한 고리였던 유로존의 경기가 최근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이 경기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진 국가들이 경제가 이렇게 양호하다면 한국 수출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양호한 성장세를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수출은 일단 안심 가능하다라는 네. 거고요. 뭐 재고도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뭐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고를 이렇게 제품 재고를 쌓아두는데 재고를 늘린다는 말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1분기 들여다보면 재고가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만큼 쌓여있던 재고를 지금 팔았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좋을 때 팔았다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다시 수요가 계속 좋다면 기업들은 다시 재고를 쌓겠죠. 그 과정에 재고 축적에 따른 성장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수출뿐만이 아니고 재고 국면도 굉장히 성장률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좋았던 0.8% 성장했던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양호한 국면이 하반기도 계속될 수 있느냐?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부분은요? 뭐 설비 투자 여전히 뭐 국내 기업들 뭐 좋은 흐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그런 또 글로벌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건설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렇게 좋을 거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은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SOC 투자가 좀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간밤 미국 1분기 성장률은 정말 쇼크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예, 뭐 다른 전문가들께서 아침부터 이제 많이 설명을 하셨을 테니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쇼크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시장은 쇼크로 받아들였지만요. 왜냐하면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너무 높아져 있고 그 기대치를 미타하지 못하면서 생긴 쇼크지 실망감이 쇼크로 나타난 거지 실제 성장률 1.6%, 전기비 1.6%는 굉장히 좋은 숫자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월가 전망치가 2.4였으니까 월가 기대가 너무 높았다. 예. 성급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 유로존이라든지 아시아 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이제 좀 어깨를 맞춰가는 과정,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거 자체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시 빠져든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이르고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어떤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 월가에서는 간밤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됐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불안한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데 1.6% 성장을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좀 어렵다. 다만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은 뭐 계속되고 있는 건 뭐 모든 투자자들이 아실 텐데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오히려 이 미국 1분기 GDP가 나온 이후에 제넷 옐런 그 미국 재무장관이 했던 그 평가를 인터뷰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옐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간 지금 숫자가 낮아졌지만 다시 반등할 거다. 그리고 당장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뭐 고지고대로 100%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부에 맞서지 말고 정부가 내리는 평가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동원 본부장님도 7월에 금리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오히려 한 두 달 전만 해도 한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제 제가 편집 회의 시간에 많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하반기 시작되자마자 아마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한국과 미국 성장률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성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제안했던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있잖아요. 이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굉장히 정치적 이슈라 사실은 이걸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꺼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가 부채라든지 또는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실제 1분기 깜짝 성장률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야, 이제 더 이상 추경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추경론에 좀 그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제안했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내수의 위기다. 소비의 위기다. 또 소비를 넘어서서 전체 한국 경제의 위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걸 위기로 단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민주당이 제안한 적게는 13조, 많게는 15조 되는 추경 편성의 그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여태 뭐 이재명 대표 필두로 예. 한 민주당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랑 영수회담 하는 거 의제 설정도 그렇고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다. 예, 예. 계속 밀어붙이시겠죠. 예. 특히 이제 보편적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네. 분이 이재명 당대표다 보니까 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실 겁니다. 다만 정치라는 건 그 자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를 넘어선 상황이고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네. 어느 정도 타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수 경기가 계속 좋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선별적인 내수 부양 정책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도 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계속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내수 부양의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좀 가질 필요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잠시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총선 패배하고 나서 대통령실은 민생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게 거야가 따라줘야 되는데요. 네. 쉽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영수회담 실무협의가 두 차례 이미 이루어졌는데 단 한 발도 진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내 이제 물밑에서 협상을 하겠지만 다음 주 열릴 가능성도 장담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업해서 민생의 어떤 주요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은 앞으로도 험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제2차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농산물 안정법, 또 가맹사업법 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진보 철학과 맞닥뜨려 있는 이런 이제 반시장적인 이런 이제 정책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걸 강행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더 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이제 민주당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물가 관리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농산물, 농식품 뭐 그 농산물이라든지 음식료 제품들 아니면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강하게 틀어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음식료 업체라든지 이런 그 정부의 물가 관리의 핵심적인 타겟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금투세, 공매도 이런 건데 일단 이런 금투세 비롯한 부양책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국장께서는?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부양책들이 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총괄 이제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특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건 금투세 폐지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은 어떤 그 부유층에 대한 감세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확고하게 씌워서 원래 이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2025년도, 내년도죠. 시행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넘는 투자 수익을 내는 주식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선진화되었던 시장 과세가 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증시 밸류업하고 이 또 그 금투세는 별개의 그 정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증시 밸류업과 이 금투세를 연계해서 금투세 폐지를 계속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금투세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 각오를 좀 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내 예. 투자자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한 해 주식 투자 수익금을 내는 투자자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적은 숫자. 작년 같으면 17만 명 정도 전체 투자자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이 다만 그동안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거래세를 물었던 투자자들은 거래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공매도 제도 관련해서 뭐 2차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그 이복현장 거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공유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금감원장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장 교체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네, 대통령실에 법무 담당 뭐 수석으로 간다 얘기 네. 많았는데 법률수석 그 신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복현 원장도 외부 일정을 다시 잡고 굉장히 좀 왕성하게 외부 활동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두 가지 가능성, 교체나 그 연임될 가능성, 유지될 가능성을 동시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에 관한 안은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2차 토론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훈 편집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GDP 얘기부터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또 앞으로 이 시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금투세 비롯해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의 시선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더 기대해보는 그런 국면으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정훈 국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